푸르른 산 아래로 금방이라도 헤엄을 칠 것 같은 고래와 하늘 높이 솟은 붉은 등대. 드넓게 펼쳐진 풍광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곳.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야, 이곳은 예전에는 재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한때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 공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공장. 종이를 만들다 멈춰진 공간이 문화예술이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물려주고 싶은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사실 이 등대는 40여 년 전에 방치되어 있었던 굴뚝입니다. 굴뚝을 안전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등대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 끝에 네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불어넣었는데요. 옛 것과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다고요. 공간 하나하나 모든 공간에 예전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자조협동이라고 하는 저 표어가 있는 공간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저 공간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예술의 힘. 오랜 세월이 빚어낸 독특한 분위기가 그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초록의 자연마저도 하나의 액자가 되는 곳. 실제 이곳에선 다양한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술관에서는 박정용 화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박정용 작가는 섬세한 묘사력과 세련된 색채 감각으로 스톤피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돌, 바람, 나무 그리고 꽃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자연과 또 돌이나 식물을 통해서 의인화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상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박정용 작가의 작품은 이곳을 찾는 사람 모두에게 8월 말까지 열려있다고 하네요. 긍정의 왕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빨간 망토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V자를 지금 이렇게 장갑 사이로 손가락을 펴고 있는데요. 승리라는 그런 표시를 담고 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시면은 저 노란 꽃이 피어 있는데요. 저런 노란 꽃 같은 경우는 이런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굳건히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라는 희망으로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관, 미디어관, 공연장과 예술 놀이터, 그리고 카페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원 대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답니다. 보통 손님들이 이 야외 공연장에 공연이 없으면 이 공간에 체류할 생각을 사실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자연에서 주는 공연의 시간이 있어요. 귀를 잘 기울이시다 보면 자연이 주는 공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힐링을 받고 가실 겁니다. 초록의 자연 속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채워갑니다.
완주에 자리한 보석 같은 문화 공간, 새 단장을 한 삼례 문화 예술촌입니다. 입구와 광장 중앙에 자리한 맹꽁이들이 반겨주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창고를 짓기 전에 이곳이 습지였어요. 맹꽁이의 터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습지를 메우고 창고를 지으면서 맹꽁이의 터전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맹꽁이에게 여기에 조형물을 세워줬어요. 이곳의 터줏대감이었던 맹꽁이. 이제는 조형물로 남아 만날 수 있는데요. 과거 일본인 습지를 메워 양곡 창고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쓰라린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인 거죠. 네,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양곡 수탈의 장소입니다. 1914년도에 철도가 놓아지면서 그 철도를 이용해서 군산 앞바다로 양곡을 실어 나르고 또 망경강 상류에 있는 비비정 마을까지 조수 간만에 차이가서 배가 들어옴으로써 바다 배로도 그 수탈을 했던 아픔의 수탈의 장소였던 것이죠. 아픈 역사의 공간을 마냥 외면한 채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이곳을 문화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 전시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양곡 창고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창고예요. 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갖고 온 삼나무인데요. 벽과 사이를 띄워서 통풍을 원활하게 유도를 했고요. 또 결로 현상이 있어서 가마니가 썩는 걸 방지한 삼나무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네, 이 창고는 동양 최대의 대하댐이 건설이 되면서 양곡이 증식이 되니까 새로 지어진 나무 창고가 아닌 벽돌 창고입니다. 이곳은 목공소로서 체험 학습이 되어 있고 조선시대 가구가 전시되어 있고 많은 연장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목공소를 비롯해 미술관, 북카페, 더 이상 쓸모없어진 창고가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 덕에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 그 쌀 수탈 창고로 이용됐는데 차후에 아이가 좀 크면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과거와 현대의 모습이 예술과 만나는 공간.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듬뿍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오래전 가치를 잃고 버려졌던 공간. 오래되고 낡아서 쓸모를 다해서 버려진 공간들에 한 번 더 눈길을 더하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폐 공간의 변신은 무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에서 여행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잠시 쉬어가라 소리치는 곳. 빽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진땀을 식혀주는 곳. 더위도 비껴가는 장수 방화동입니다.
한여름 전북에서 가장 시원한 곳으로 꼽히는 장수.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멈추지 않는 명산이 있습니다. 장안산은 우리나라 8대 종산 중에 하나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리산, 동이산, 장안산 그렇고요. 장수군에서 군립공원으로 이게 지정돼서 생태계를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는 계곡에 물이 맑아서 이게 계곡 탐방객들이 많이 오고 또 가을엔 억새가 좋아서 그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장안산 기슭에 자리한 방화동 자연휴양림. 울창한 숲길과 맑은 물길 따라 걷기 좋은 생태길의 출발점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오토캠핑장, 야영장, 숙박시설이 있어 가족 나들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예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향기로 가득한 곳이었다고 하네요. 천리향이라는 그 풀이 있었습니다. 천리가 향, 그 풀의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그래서 천리향인데 그 풀의 향기를 보고 맡고 또 풀을 보게 되면은 병이 낫고 또 가정에 행운이 있다고 해서 그 천리향을 보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 방화동을 많이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생태길을 걷는 내내 눈길 둘 곳이 많아 심심하진 않습니다. 방화동의 산청로를 지나다 보면은 지금 요새는 이 산수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산수국은 이게 그 습한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데요. 토양에 따라서 이게 꽃이 분홍색이 될 수 있고 또 남색이 됩니다. 차갑게 흐르는 물줄기와 실록이 우거진 숲길이 관광객의 마음도 훔쳤는데요. 너무 공기가 좋고 물소리가 너무 좋아서 좀 시간을 날짜를 좀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지금 끝까지 갔다 오는 길인데 공기도 너무 좋고 징검다리식으로 한 5번 징검다리 타고 왔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완전 만족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출발 지점에서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원하게 물줄기를 쏟아내는 방화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예, 방화폭포는 방화동 휴양림의 산청로의 옆에 있는 폭포로서 높이가 110m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그 폭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탐방객들이 이 폭포를 보러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폭포에서 잠시 더위도 식혔으니 또다시 출발.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길 때마다 도시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 덕분에 더위는 얼씬도 하지 못할 산림욕장에 마음을 뺏겨 또다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이 나무는 서우나무인데 수배 완성 단계인 극상림을 상징하는 지표 수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안산 숲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숲을 상징제로 보여준 나무가 이 서우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자연의 향기와 소리를 느끼는 호사를 누린 후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쪽으로 위로 오는 장안산 군립공원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덕산 계곡이요. 이 아래로 오는 방화동 자연휴양림의 방화동 계곡입니다. 여름이면 한 번 가본 사람은 반드시 또 찾을 수밖에 없다는 덕산 계곡으로 향하는 길. 예, 덕산 계곡은 맑은 청류수가 흐르고 있고 또 울창한 원시림이 있으면서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돌다리.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한데요. 바로 이곳에서 최고의 절경을 만나게 되죠. 덕산 계곡의 상징 용솜입니다. 용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계곡입니다. 예, 용솜에는 윗용수가 있고 아랫용수가 있는데 이 용솜은 아랫용수입니다. 아랫용수는 아들용이 살았는데 아들용이 성체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용솜가 깊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용을 이루하게 해서 위로제를 했었고 또 이 지역에서 영화 남부군의 촬영지도 합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지푸른색 용소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도 믿게 합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따라 펼쳐지는 신비로운 이야기. 우거진 숲의 청량한 기운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호방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계곡에 시름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장수 방화동에 있다면 더 이상 더위 걱정은 없습니다.